자, 제가 새로운 걸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요거 선풍기인데 좀 특이한 선풍기라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제가 더위를 잘안 타요.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잘안 틀고 사는 편인데 선풍기는 그래도 있어야겠죠? 에어컨 바람을 쓰면 제가 두통이 와서 안 키는 거고, 선풍기는 그래도 필수적으로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집에 선풍기 하나 있긴 하거든요? 서큘레이트가 하나 있긴 한데, 작업할 때좀 쓰려고 책상에 올려두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선풍기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본품 꺼내기 전에, 뭐야 이거? 제로큐브. 라는 제품이고요. 사면서 제가 이름 같은 거를 뭐 정확하게 알고 사는 건 없어갖고 그냥 이쁘면 사는 편이거든요. 좀 고가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이거는 뭐 고가의 제품은 아닙니다. 엄청 싼 거라 물론 이제 할인을 해서 싸게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건 뭐지? 리모컨도 있는 제품이었어? 몰랐어. 리모컨이 있어. 헐. 이거 내가 얼마에 샀더라? 2만 얼마에 샀? 2만 원 후반대에 샀거든요. 근데 이거 리모컨까지 있는 거였어? 몰랐네. 이거는 뭐 너무 많으니까. 자, 요거 오. 그렇고 이다시. 자, 요런 제품입니다. 지금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거치대가 될수 있는, 그래서 요렇게 거치를 하고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방향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요 아이가 충전이 돼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아, 여기 켜는 게 있구나. 들어옵니다. 오, 바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선풍기랑 다르게 얘도 서큘레이트거든요? 서큘레이터? 서큘레이트인가 서큘레이터인가? 아무튼 정확한 작동 원리는 제가 잘 모르지만 선풍기보다 조금 더 시원하다고 제가 들어갔고, 요즘에 뭐 선풍기 같은 거 사면은 다 서큘레이터를 많이 사는 편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단계를 여기 부분을 눌러서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1단계 깜빡거리면 2단계인가? 표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 엄청 시원해. 오씨. 3단계까지 됩니다. 그리고 요거. 옆에 또 버튼이 하나 있죠? 요게 뭐냐면, 지금 제가 보시면 바닥면, 여기 부분에다 지금 거치를 하고 있는데, 얘를 누르면 빛납니다. 눈뽕.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명까지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되는 조명이고요. 물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둘 일은 없고, 얘는 언제 쓰이냐면, 캠핑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걸어서 쓰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끌게요. 눈 아파.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자, 여기 손잡이 있습니다. 손잡이를 꺼내서 이렇게 걸수 있는 거야. 이걸 걸면 이제 아래서 선풍기도 켜고 조명도 켜고, 이렇게 두면은 캠핑을 시원하게 그리고 밝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저는 캠핑을 안 가서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뭐 기능적으로 되면은 마다할 건 없죠. 아무튼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이거 나큰 기대 안 하고 샀는데 그냥 싼마이라고 하면 안 되구나. 저렴해서 샀거든요. 할인을 때리길 한 50%인가 할인해서 제가 산것 같은데,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아, 얘도 한번 해볼까? 배터리가. 오, 된다, 된다. 요. 오,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이거? 근데 이게 뭐, 자석인가, 설마? 자석이 아닌가? 이게 뭘까요? 왠지 이거 파란색 보니까 뜯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계 같은 거 사면 뒤에 이렇게 투명 비닐로 막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파란빛 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얘도 뜯기나? 뜯을 수 있다. 아닌가? 뜯겼어. 역시. 예. 짜자잔. 야, 뜯겼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뭘까? 여기다 붙이는 건가? 여기 붙는 거였어요. 헐. 여기 붙는 거야. 오, 이 자석인데 자력이 세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붙여놓고 분실 방지를 위해. 오, 이거 아이디어인데? 와, 씨. 디자인적으로도 크게 해치지 않고, 물론 이게 이런 아이콘들이 더럽게 못생겼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빼는 거지? 빼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빼는 거지? 포기. 일단 제가 손에 힘이 없어갖고 이거 못뺄것 같은데, 얘 보시면은 이쪽으로 돌려갖고, 그러니까 좌측으로 돌려서 빼라고 돼 있는데, 저의 보잘것없는 힘으로는 뺄수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누가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눈뽕. 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혹시 이렇게 하고선 얼굴 환하게 조명해도 되겠는데? 효과가 있나 한번 볼까? 조명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저기 있거든요. 일단은 1단계부터.
안 되네. 어이, 플리커가 생기는데? 2단계. 3단계 해봤자 뭐 의미 없지? 어? 3단계는 플리커가 안 생기네? 뭐야? 그러네? 이거를 걸 데가 없네요. 문제는 걸 데가 없어. 일단 제가 안경을 쓰기 때문에 안경을 벗으면 안경 아래 지금 이 이 안경 아래 지금 눈동자가 이렇게 생겨. 안 되겠다. 조명 없을 때와 있을 때 소프트박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쁘게 조명이 오진 않는데 밝기가 워낙 밝아서 아무튼 일단 조명 자체가 조명이래. 선풍기 자체가 색감도 저는 이게 화이트랑 이거 그레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화이트보다는 요 그레이가 조금 더 관리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갖고 얘로 샀습니다. 근데 이게 막 마감이 이게 플라스틱이 막 엄청 싸구려 같은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가격대가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퀄리티가 엄청 좋은 아니지만 가성비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맞다, 이게 지금 C타입, 여기가 C타입 충전기, 그리고 요게 맞아, 이게 그거였어요. 아웃풋이라고 써져 있는데 보조 배터리도 됐어. 맞아, 보조 배터리 됐어. 설명서를 다시 확인. 배터리가 8000A거든요 이거 8000mAh라고 하는 거 말하는 건가? 아무튼 그런데 보조 배터리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폰 미니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충전을 할 수 있겠네요. 오 굿.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저가 제품을 한번 리뷰해 봤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해도 뭐 손해는 안 볼 것 같습니다. 가성비 굿.